캐나다 동포사회는 해마다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여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즐거운 야외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함께 배우고 교류하며 동포사회 주역이 될 인재의 꿈을 키우는 현장을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가나다라 마마사 이거 누가 만든 줄 알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좋았어!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고사리 손에 연필을 꼭 쥐고 한자 한자 집중해 한글을 적어봅니다. 봉사자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한글과 함께 한국을 상징하는 그림들로 종이 갓등을 장식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로 했고 저 한글 플래그 색깔로 했고요. 손흥민 한국 축구 선수를 했어요. 여기 기영윤 디귿이랑 여기에 그 레터 한국 알파벳가 있고 여기에 이쪽에는 한국 태극기 그리고 내 이름. 한인 비영리 단체 C3가 동포 어린이들에게 한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2006년 시작한 캠프 코리아. 교회 야영장에서 캠프를 열어 전래 동화와 삼국시대 등 매년 다른 주제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운동과 바비큐요리 등 레저 활동도 함께합니다. 올해 주제는 한글과 세종대왕. 고등학생과 성인 봉사자들이 한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나흘간 한글의 탄생과 창제 원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2006년부터 한글을 했는데도 근데 한글이 사실 한국인이나 뭐 컬처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기본적인 뭔가 그런 요소잖아요. 공부를 마친 뒤엔 제법 열띤 분위기 속에 딱지치기 대결이 이어지고 암벽 등반, 산악 자전거 등 야외 활동도 즐깁니다. 실컷 땀 흘리고 함께 먹는 빙수는 더욱 꿀맛. 동포 요리 연구가가 직접 유기농 파트로 앙금을 써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매년 먹은 아이들이 자라서 뭐 CIT도 하고 또 카운슬러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도 하고 굉장히 뿌듯해요. 한인 정체성 확립은 물론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도 기를 수 있어 한 번 가면 매년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어린 시절 참가했던 캠프의 즐거운 추억을 동생들에게도 선물하기 위해 봉사자로 돌아온 한인 청년들. 방학과 여름 휴가도 기꺼이 반납한 채 도구를 준비하고 야영장을 사전 답사하며 6주 가량이나 캠프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애들을 도와주면서 애들이 저한테 막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어떤 캠퍼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 모르지. 그래서 그냥 알파벳 가르쳐줬어요. 재밌었어요. 나 애들 좋아하니까 재밌었어요. 동포 학부모에게도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연령대 한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에서도 한국말을 안 써요. 근데 이제 그 문화나 그런 그 백그라운드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프를 통해서 또 유대감을 또 많이 다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커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20년 가까이 역사를 쌓은 캠프 코리아. 미래 동포 사회 발전의 기둥이자 현지 주류 사회에서도 활약하는 차세대 한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계 캐네디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항의하는 시기에 어린이도 청소년이라서 아무래도 카운슬러들을 보면서 많은 저기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When I look at C3 over the last 20 years, yes, there have been a couple politicians. But we have doctors, lawyers, accountants. We really started to focus on bringing in volunteers to engage in our community and become future leaders, and really focusing on next generations.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